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요리는 다시볶음입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소금에 살짝 절였어요. 15분 지난 후에 물에 씻지 않고 그대로 물기를 짜주시고요. 예, 그리고 팬에 기름을 두르시고 다진 마늘과 직성원표 맛간장을 넣어줬어요. 맛간장은 제가 집에서 레시피를 보고 직접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다진파 넣고 조금 볶으시다가 깨소금 들기름으로 한번 둘러주시고 꺼내시면 완성이랍니다. 짜잔! 다음은 소고기 미역국. 참기름에 일단 고기를 볶으시다가요, 제가 만들어놓은 육수를 조금 넣고 더 많이 볶아주었어요. 그래야 육수가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오니까요. 그리고 물에 불려서 물기를 뺀 미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가지고요. 예, 그리고 고기와 합류해서 국간장을 넣어서 조금 더 볶아주시다가요. 예, 그리고 남은 육수로 한 반 정도 채워주시고 나머지는 모자라는 거는 물로 채워서, 그래서 뚜껑을 닫아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다 끓고 나면 간은 국간장이나 소금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완성이랍니다. 여러분도 한 그릇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